알레르기가 있어요. 그곳에 좀 빨리 불러줘요. 급성 알레르기면 아, 여기서 병원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 일단 보건동으로 먼저 가시죠. 환자를 응급 처치할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토피가 있는데 디저트 잘못 먹고 좀 전에 심하게 구토 증세 보였어요. 응급처치 끝나는 대로 빨리 병원으로. 괜찮습니다. 특별히 아토피나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럴 리가요. 자세히 다시 봐주세요. 아이들 아토피나 알레르기 반응은 성장하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구토 증세는요? 그건 갑작스런 과식이 원인인 것 같은데. 평소에도 간식을 조금씩 먹게 해주세요. 너무 제한해도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선생님, 뭔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정 못 믿으시겠으면 큰 병원으로 데려가 보시든가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니까 안정되면 데려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무 이상 없다니까. 감히 우리 애한테 쓰레기를 먹여? 진정하십시오. 일 똑바로 안 할래?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으면 제대로 버렸어야지. 어? 죄송합니다. 사기치고 자살한 남편에 애는 학폭 가해자에 주제도 모르고 껴있는 거 지금까지 참아줬더니. 그리고 아까 뭘 했지? 남의 남편? 누굴 뭘로 보고. 더는 용납 못해. 좋게 말할 때 당장 나가요. 없어. 그래, 나 남편 자살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애랑 둘이 살아보겠다고 여기 내려왔어. 근데 나더러 나가라 말아. 그러면 당신이 얘기해. 그럴 자격이라도 있어? 여긴 우리 애 학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못 나가. 아니 절대로 안 나가지. 좋아, 누구 뜻대로 되는지 한번 해봐. PTA랑 이사회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네 아들 입학부터 제대로 걸 거니까 각오해. 준이 일으켜. 집으로 데려가.